국민의힘 상황실은 어떨까요? 이채림 기자, 그곳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. 네, 저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. 투표 종료 시각이 가까워지면서 이 당 관계자들과 취재 기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모습인데요. 저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곳에는 이 윤석열 후보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한 벽면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각 방송사들의 방송을 지켜볼 수 있는 화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잠시 뒤 저녁 7시쯤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곳에 도착해 7시 반쯤으로 예상되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은 오늘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막바지 투표 참여 동열을 이어갔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 표 한 표가 너무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김은혜 공보단장도 한 표 차로 승패가 갈렸던 과거 고성군수의 재보궐선거 사례를 거론하며 투표해야 이긴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윤 후보가 5%포인트 이상 격차로 여유 있게 승리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. 높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투표율로 연결될 거라며 투표율이 높아야 더 격차를 벌려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이채림입니다.